공기 누적 훈련입니다. 공기 누적 훈련이란 자발적으로 폐를 충분히 팽창시키지 못하는 경우 훈련을 통해 폐 및 흉곽의 유연성을 유지시키고 무기폐를 예방하며 보조기침을 유도하는 훈련입니다. 공기 누적 훈련 방법입니다. 환자는 숨을 최대한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쉬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자는 안부백을 사용하여 공기를 추가 주입합니다. 1에서 2초 숨을 참은 후에 마스크를 떼고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누운 자세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공기 누적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한 번 더 마시고 한 번 더 마시고 기침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앉은 자세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공기 누적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한 번 더 마시고 다시 더 마시고 숨 내쉴게요. 자가 공기 누적 훈련 방법입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한 번 더 마시고 다시 마시고 숨 참았다가 길게 내쉽니다. 주의사항은 위생 문제로 개인용 안부백을 사용하며 청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식전 또는 식후 2시간 이후에 실시합니다.